뒤에 쟤 꺼야 되겠다. 빨간불 들어왔어. 어이 뭐야 이거 손가락 만드는겨?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오늘은 짜잔짠짠짠 호떡에다가 마시멜로우랑 초콜릿을 넣어서 만들어 먹어볼 겁니다. 장은지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올라프 춤 너무 귀여워요. 아 이거 제가 10번도 할 수 있어요. 40에서 45도를 꼭 맞춰주세요. 오 되게 막 고소한 냄새 난다. 5분에서 10분간 반죽을 하래요. 아유, 아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구나. 반갑습니다 여러분. 조리라고 해야 되나? 요리 왜 이렇게 오래 해야 되지? 호떡 반죽처럼 되고 있죠. 왜냐면 호떡 반죽이니까. 보통 이게 호떡 할 때는 기름을 되게 호떡집 스타일로 한번 이제 돌이킬 수 없는데 그러면? 와우 향 봐 향. 오 어떤 손에 묻혀야 되지? 어떤 손에 묻혀야 되죠? 반죽을 해보도록. 아 반죽했지? 맞다 손에 기름 바르라고 했는데. 딱 봐도 기름이 딱 묻은 것처럼. 어 뭐야 오므린 부분이 밑으로 가게 넣으라고 했거든요. 여기도 기름을 묻혀가지고 잠깐 기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묻히면 되는구나. 이거 뒤집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나? 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막 그냥 이렇게 해서 탁 뒤집으신 것 같아요. 대박. 이거 보여요 지금? 아 그냥 집게로 하면 돼요. 이게 얼마나 해야 되죠? 맛있겠다. 저도 호떡 먹고 있어. 아 이 시간에요? 안에 호떡이 없어요. 맛있다. 와 맛있다. 믹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실종. 으아! 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. 와 이거 호떡장 사야 되겠네 이제. Nope. 이상하다. 그 인터넷에서 본 거는 이렇게 하면 가운데가 알아서 딱 열렸는데. 자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어. 치즈 넣어봐요 진짜. 안 느끼해. 와 진짜 맛있다 이거. 되게 달달한 토스트 먹는 느낌이에요. 맛있어. 맛있다. 우와 보람이 있네. Nope. 으아! 일단 저는 대만족. 진짜 이러다가 유튜브가 막 진짜 더 막 하면은 아 집게가 있지 나에게는. 좋았어. 이렇게 살짝 부풀었을 때 꺼내. 초콜릿도다. 아 너무 까기 힘든. 빨리 녹아라. 와 진짜 달다. 그 여기 뒷골부터 텐션이 막 올라가고 있어. 진짜 달다. 와 준비하는데 30분 먹는데 1분이라고. 이거 몇 개 먹을 수 있는 맛이냐면요 하나 소화 안 되지 않나요?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안 될 것 같아요. 불닭 소스가 마침 있어요. 어 좋다. 어우 온도가 높다 얘. 맵겠다. 어휴. 냄새 엄청 맵네 냄새가. Nope. 나쁘지 않은데 좀만 더 먹어볼까? 그냥 그래요.
케찹이 진짜 케찹 마요네즈가 진짜 깡패네요. 어? 섞으니까 맛있는데? 케찹이랑 불닭이랑? 배 엄청 부르네. 여러분 하루에 호떡 다섯 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? 엄청 힘드네. 후식 없나 후식? 내일 애들이 먹고 싶어 할 때 없어서 울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먹어야 되겠다. 하나만 더 먹자. 너무 맛있네. 큰 걸로. 아, 어차피 저는 이거 정리하려면 한 2시는 돼야 자기 때문에 엄청 매운 먹방 하면 좋겠어. 왜요? 원칩은 아 그건 진짜 사람이 먹을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저도 대리만족하고 끝냈습니다. 아 불망라면 생각보다 안 맵대요? 아 그래요? 낚일 줄 알았지? 이게 안 맵다고? 아니 이건 맵부심 불일 그게 아닌데? 아니 야 이 야 참 근데 지금 여기가 엄청 따가워.